내 영상 보러 왔구나. 갑자기. 다음 문제. 어떤 노래인지 주세요. 아, 너무 웃겨. 왔다. 아니, 왔다. 이거 알아야지. 잠깐만. 둘 다 같은 사람이네. 맞습니다. 맞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 2020년에 데뷔한 신인 걸그룹. 얼마나 핫한데. 난 안 보여 지금 누군지 봐. 라썬난 노노나나. 아, 솔직히 그냥 예약을 힌트. 예약을 했는데 예약 취소를 하면 뭘 받아요? 아, 근데 오른쪽 제목을 모르겠네. 구박. 아니지, 아니지. 구박. 아, 뭘 받아야 되잖아요. 환불? 아, 환불 원정. 비어, 비어, 비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시, 눈눈안나. 그리고요? 환불 원정대. 모르지. 모른다. 잘돼. 이게 문제야. 실패. 거기까지는 나도 90% 정답. 아, 그래. 아니, 자, 제목이 영어고요. 자, 가사에 진짜 멋지게. 자꾸 건드리네 다음 네 글자입니다. 자꾸 건드리네? 에이! 아, 넉살. 에이! 넉살. 제시, 눈눈 안 나. 환불 원정대 돈 터치 미. 아, 맞다. 정답! 오케이. 아, 귀여워, 귀여워. 성공이라고?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저 어떻게 성공이야? 사이다로. 아니, 왜냐면 내려가면서 본인이 창작으로 약간 부들부들 떠는 모습이 그게 좋았어요. 한 박자 안에 10번 이상 움직임. 아, 그게 좋았어요. 첫 번째 1위 후보 보여주세요! 제재, 제재! 제재! 매직 크레이온. 아, 50% 정답. 실패. 아, 크레이온. 어? 크레이온 아니에요? 예나, 예나. 예나. 매직 지드로 선배님 캡처 크레이온. 캡처 크레이온. 캡처 크레이온. 실패. 시크릿. 저 노래가 뭐지? 매직? 오늘의 최종 결과. 세크릿 힌트 들어갑니다. 날의 대표곡과 관련이 있습니다. 날의 대표곡? 뭐였지? 넉살! 뭐였지? 넉살! 포이즌! 어! 아! 그리고요! 크레용! 아, 맞다! 메인 무대로 모십니다. 아, 넉살은 1등이야? 포이즌이 난다. 크레용! 크레용, 지금 벌써 시도가 이 박자에 맞춰서 틀어주세요, 바로! 바로 틀어요? 바로, 바로! 원, 투, 쓰리, 고! Why so serious? 그만 그냥! 그래, 그거 그만 좀 해! 그만 추고 싶어 넉살이 첫 번째. 그 박자 그대로 나오는 거 봤죠? 안무까지 성공입니다. 그 박자 그대로. 저게 성공이라고? 안무 성공. 자, 하나 골라주시고요. 우리는 이제 개인만 자기만 좀 때문에 추는 거. 첫 번째로 맞춥니다. 요새 자꾸 배신해요, 이 형. 조용하더니만. 뭐야? 뭐야, 왜, 왜, 왜? 왜? 위에 이게 네. 상큼해. 저는 제가 접는 거네요. 딱 봐서 그래 보여. 놀랬네, 놀랬어. 더 이상 맛 표현하면 음료 뺐습니다. 왜냐면 다른 분들의 입맛을 너무 떨어뜨리면 안 돼요. 이제 음악 방송을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 주세요. 어, 자, 방탄소년단과 지코가 떴습니다. 뮤직뱅크. 아, 자연. 아, 나 Fake Love. 아무 노래. 이거 맞춰야 돼. 50% 정답.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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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라고? 작은 저 동현. 작은 것들의 시 아는 노래. 아는 노래. 아무 노래. 아무 노래. 아는 노래. 다현. DNA 아무 노래. 50% 정답. 어? 어? 아무 노래 맞네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 노래 맞아. 아무 앞에 노래 힌트 들어갑니다. 어. 리모컨에서도 이 노래 제목이 있습니다. 동현. 동현. 파워. 파워. 아무 노래. 와, 완전 그쪽인데.
파워를 좀 더 짧게 표현해봐. 짧게. 파워? 짧게? 파. 힘? 넉살을 맞춰야지. 오? 아니 잠 뭐지? 파워를 왜? 넉살. 넉살을 맞춰야지. 자 파워를 어떻게 해요? 아, 넉살. 넉살. 온. 아무 노래. 아~ 정답입니다. 내가 아무 노래 쳐야 되는데. 퍼포먼스 중에 어떤 퍼포먼스 하시겠습니까? 아무 노래 아무 노래. 야, 너 온만큼은 너 진짜 완전 댄서야. 음악. 어, 자세 잡은 거죠? 아무 노래. 저 있고. 왜는 그리 재미없어? 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 재미없어.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여.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Go. 아무 노래 나 일단 들어. 야,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음악 캠프 1위 후보 서태지, 조성모, 박지훈입니다. 하나 빨랐어요. 하나 빨랐어요. 하나. 울트라맨이야. 아, 그리고요. 아, 피아노. 그리고요. 피아노? 성인식. 실패. 넉살. 넉살. 울트라맨이야. 아시나요? 성인식. 정답. 아. 성인식. 어떻게? 성인, 아, 수업을 한번 해보세요. 성인식. 아, 머리는 울트라맨이야. 성인식. 성인식. 준비하세요. 성인식으로 들어가세요. 플레이. 아, 여기서부터 가는 거야. Hey, let's go. 나 좀 알아. 여기다. 실패다. 보여. 주세요. 자, 2분. 하늘! 아, 하늘! 박지은. 빠져, 빠져. 오, 너 나가나? 하늘색 꿈. 하늘색 꿈. 아, 데뷔곡. 어, 아, 데뷔곡. 어, 데뷔곡? 그게 데뷔곡이야. 데뷔곡을 1위 했다. 컴온, 컴온. 그게 1위를. 아, 진짜? 와, 와 2등? 야. 이렇게 돌아서 가시면 돼요. 돌아서 가시면 돼요. 실패! 실패입니다. 실패입니다. 동현! 동현! 박지은. 하늘의 꿈. 실패! 자, 그런 느낌이었는데. 힌트 드립니다. 아, 뭐지? 동엽. 동엽에게 아내란? 어? 동엽에게 아내란? 동엽에게 아내란? 아내란. 자, 지금 최대한 힌트 드립니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 오! 어? 70% 정답. 신! 신! 박지은. 소중한 너. 80% 정답. 실패! 세윤. 세윤. 소중한 사랑. 가수 이름 얘기 안 했어. 실패. 넉살. 넉살. 실패. 넉살. 넉살. 박지훈 소중한 사람. 정답. 정답. 가수 이름 얘기 안 했어요. 아 이거 좋아. 씨가 거의 80%를 맞춰놨는데. 아, 예. 근데 소중한 너. 생길 거 다 챙겼네요. 소중한 사람. 예. 이 드라마는 과연 뭘까요? 음악 플레이. 나래. 스톱. 나래. 모던 파머? 다시 한 번요. 모던 파머. 오. 던. 야, FT가 직접 나오는 파머. 그거 지금 얘기하자. 아, 그게 이거야? 실패! 아니야? 이 녀석 생각보다 너무 작잖아? 키의 모습을 보세요. 어때요? 거만해요. 야, 우리 키 많이 컸어. 많이 커서 실패! 거만해. 거만해, 실패! 건방져. 나래. 상속자들? 아니 상속자였어? 거만해 보이잖아. 실패! 아, 자 힌트 들어갑니다. 예? 아, 근데 은근히 멋있던 것 같아요. 출연 배우를 옛날에 그 장근석 씨가 유명해진 바로 드라마. 아 이봐라 그럼 다른 힌트 장근석 씨가 이것 때문에 유명해진 거야? 네 그건 애죠. 지금 어? 미남이시네요. 어? 어? 이름 얘기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어? 동현! 동현! 미남이시네요.
물음표가 들어갑니까? 아, 안 들어갑니까? 아, 뒤에 들어가요. 들어가요? 실패! 넉살! 넉살! 이남희 씨네요. 아. 물음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정답! 아, 미남희 씨네요. 미남희 씨네요. 이렇게 미남 보고 마주 보고 마주 보고 댄스 댄스. 아, 그냥 갔으면 정답인데 뒤에 물음표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아, 굉장히 당연히 감사합니다.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